월스쿨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여러분, 오늘은 블랙핑크 제니의 솔로 뮤직비디오가 나오는 날입니다.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하셨던 만트라가 나왔습니다. 어떻게 들으셨나요? 아, 굉장히 신나고, 역시 제 예상대로 제니의 솔로 음악도 힙합과 R&B를 기반으로 음악이 나왔습니다. 저는 참 블랙핑크 멤버들이 솔로 음악을 가지고 올 때도 항상 기대가 되는 게, 저는 어쨌든 힙합을 얘기하는 유튜버다 보니까 뭔가 그들이 힙합 혹은 R&B를 기반으로 또 뭔가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? 라는 뭔가 그 기대감이 있어요. 그래서 이번 만추라도 이미 티저 영상에서 살짝 들리는 음악을 듣고 힙합 베이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얼마만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그동안 저희는 리사의 솔로 음악들을 많이 즐겼잖아요. 계속 꾸준하게 뭐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씩 리사가 싱글을 계속 발매를 했었으니까. 근데 제니는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로제나 다른 멤버들의 솔로 앨범도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 기대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니의 만추라 뮤직비디오 감독 아십니까?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. 타누무이무, 이 사람이 디렉팅을 했습니다. 뭐 도자캣, 뭐 릴라섹스, 뭐 등등등 워낙 많은 뭐 힙합 혹은 뭐 팝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 디렉팅을 맡으신 분이어가지고, 아, 이것도 뮤직비디오 연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자, 지금부터 제니의 만추라를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얍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오, 뭔가 캐치한 그런 가사 한 줄 있잖아요. 이게 굉장히 중독적이네. 아까 그 어린 꼬마 여자애가 랩을 읊조리면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. 굉장히 좋았어.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핑크에서 리사뿐만 아니라 제니 이분의 랩 스킬 있잖아요. 사실은 블랙핑크라는 그 그룹 자체에서도 제니의 저는 랩 비중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랩을 잘했어. 잘했단 말이에요. 근데 약간 이런 랩은 뭐 기술적인 것보다는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뱉어야 되잖아요. 괜찮은 것 같아. 저는 솔직히 K-POP에 고유의 색깔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, 이런 곡을 들으면 K-POP보다는 진짜 거의 US-POP을 듣는 느낌이 더 커요. 아, 약간 뮤직비디오의 뭐 감성이나 바이브가 리아나나 제이로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. 제이로에 좀 가까운 느낌도 있고. 되게 뭔가 하이패션이나 고급 코스메틱 커머셜 광고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? 음악 자체도 그렇고 풍기는 느낌은 패션과 뇌인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. 제가 차는 잘 모르지만 저 이 차 보고 놀랐어요. 사실 수많은 뮤직비디오에 람보르기니 나오는 게 뭐 흔한 일이잖아요. 근데 이게 굉장히 올드한 빈티지 람보르기니인데, 제 눈이 맞다면 이거 옛날 람보르기니 그 가야도르인가? 그거 아닌가요? 저는 오히려 이거 타고 오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. 그냥 요즘식 람보르기니 말고. 오스크 모드도 있고 좋잖아. 근데 그것도 있다. 댄서블한 곡에 랩을 뱉는 트랙으로 히트를 많이 시킨 아티스트가 도자캣이잖아요. 도자캣 같은 무드도 있어.
언제부턴가 데니의 뭐 음악이라든가 뮤직비디오 이런 데 보면 우아해요. 우아한 느낌이 많이 들어. 그거는 리사의 뮤직비디오를 봐도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. 네, 그런 거 있잖아. 격렬한 안무를 추는데도 기품을 잃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. 근데 요즘 뭐 다른 아티스트들 트랙들 들어보면 제니도 그렇고 K-POP 고유의 색깔보다는 확실히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로 가는 트랙들을 많이 뽑는 것 같아. 저 아까 제니가 금발의 머리를 하고 포즈를 딱 취하고 있을 때 약간 마돈나 생각도 났어. 역시 뭐 좋네요. 저는 굉장히 좋게 들었거든요.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니는 사실 어떤 곡을 갖다 놔도 그게 있어. 제가 좋아하는 그 기반 뿌리라 그러죠. 힙합과 R&B의 그런 무드를 조금씩 넣어. 예전 블랙핑크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할 때도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음악적 기반에 힙합 R&B가 있었기 때문에. 근데 제니도 솔로 음악에서 그런 걸 역시 놓치지 않고 가지고 왔다는 거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아, 이 다음 곡은 아예 좀 빡센 힙합 같은 거 제대로 하나 갖고 와도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, 이 만추라는 신나는 곡인데도 제니의 퍼포먼스가 우아했다? 뭔가 격식 있는 느낌이었어. 제가 아까 하이 패션 커머셜이나 뭐 유명한 해외 코스메틱 브랜드 커머셜 같다고 얘기한 게 그 때문이었을 것 같아. 왜냐하면 그런 브랜드들의 광고는 되게 우아하게 보여야 되고 고급스럽게 보여야 되잖아요.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요즘 추세를 그녀도 알다시피 곡의 러닝타임이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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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습니다. 2분 27초밖에 안 되네요. 짧고 굵게 임팩트를 주고 끝내겠다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. 와, 역시 제니다. 사람들이 기대한 바를 저는 충족시키지 않을까. 차트 뭐 당연히 지배할 것 같고 저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류의 어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? 힙합, R&B 베이스의 약간 댄서블한 이런 음악들을 노자켓 같은 래퍼들이 좀 많이 좋은 사례를 보여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니의 만추라도 좀 비슷하게 뜨거운 반응이 있을 것 같다? 예,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Peace out!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